신뢰 관계를 만든다라는 게 암묵적으로 내가 너한테 신세를 지고 너도 나한테 신세를 줘도 돼라는 동의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하러 왔어?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신뢰관계를 만들기가 힘들어져 이제. 그게 하물며 군대에서도. 또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전쟁을 어떻게 같이 할 거야? 근데 그걸 되게 막 걱정하시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북한 군이랑 싸우냐고 이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면서 날 지켜줄 거다라는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같이 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팀워크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 내가 희생을 해야 팀워크가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내걸 가져가서 자기만 이득을 취할 거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내거 희생을 안 하지. 그래서 취업 못 하는 거야. 너희는 이게 있잖아. 기업이, 한겨울도 마찬가지야. 기업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가르치기 위해 사람을 뽑는 건데, 내가 이만큼 너희들한테 가르치려고 이만큼 투자하려고 하는데 너는 나한테 뭘 투자할래?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든 들어가서 등골만 빼먹으면 돼?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애들이 글을 쓰는데 뭐가 보이겠냐 이거야. 줘야지 기업에게도. 내가 그만큼 대놓고 준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나도 뭔가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만큼 준비를 했다. 들어가면 이걸 내가 너한테 줄수 있다. 말할 수 있어야지. 아무것도 한게 없어. 심지어 들어와서 월급만 축내려고 해. 그게 이력서에서, 자소서에서 보이는데 무슨 매력이냐고 그게.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그렇게 해야 돼. 난 정말 감사하다. 들어가서 열심히 배우면 된다. 배워서 난 이렇게 재밌게 할 거야. 즐거울 일이야. 앞으로 나한테 올 일이 다 즐거울 일들이라고. 물론 힘들지. 힘들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배우니까 즐거운 거야. 힘든 건 기본 값이고, 힘든 건 많이 있을 때 문제겠지만, 힘들면서도 즐겁고 재밌으면 같이 있는 거지. 그런 일을 하려고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힘들면서도 더 즐겁고 더 가치 있게 더 행복하고 더 많이 배우려면 나 혼자만 해갖고는 안 된다 이거지. 이게 동기생이면 얘는 뭘 잘하고 얘는 뭘 잘하고 다 잘하는 게 있을 거라고. 넌 물리 잘하고 기계 잘하고 전자 잘하고 누군 운동 잘하고. 내가 어제 월요일이 사라졌다는 영화를 봤다 그랬잖아. 이제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부분을 투자를 하고 희생을 한 거야. 일곱 명이 다. 그래서 이 캐릭터 하나는, 일곱 명이 모여서 만들어진 캐릭터 하나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야. 다 잘하거든. 근데 다 잘하게 만들어지려면 내가 못하는 걸 감춰야 돼. 그렇게 해서 서로 희생을 해서 일곱 명이 뭉쳐서 한 사람의 캐릭터가 만들어지거든. 조직도 그래. 조직도. 내가 잘하는 거. 나의 역할. 이걸 그 기업에 줄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같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기들,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되거든. 내가 전자를 잘해? 그럼 전자를 통해서 동기들 도와주고, 그 친구들이 뭘 잘하는 걸 내가 또 얻고,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굳이 내가 왜 주고, 내가 이걸로 1등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되냐고. 동기관이라는 게 만들어지냐고. 물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상적인 거야. 그렇게 해. 하면, 분명히 너는 손해봐. 나는 줬는데 얘가 안 주는 애들이 있거든. 그래도 줘. 손해 아니야, 그게. 줘. 자꾸 주다 보면, 너희들처럼 주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될 거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더줄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그럼 더 받을 수 있고. 근데 그거 손해보는 거 싫다고 안 주기 시작하면 받을 기회가 없어져. 혹은 누군가가 선의로 나한테 누가 줘도 그걸 곡해해. 제가 나한테 뭘 바라고 저러지? 사람을 순수하게 못 바라본다. 주라고. 내걸 희생을 해. 줘. 손해보면서 살으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손해를 본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걸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팀워크에서는 절대적이지. 어떤 열악한 상황이 있을 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군인은. 신뢰관계가 안 만들어지는 게 무슨 조직이 만들어질까? 믿을 수 있어야 돼. 믿을 수 있으려면 교감할 수 있어야 돼. 날 보여줘야지. 꽁꽁 싸매고. 말로만 믿어, 믿어 하는 거 어떻게 믿어. 약점을 보여줘야 그 사람이 믿지. 맞잖아. 나 이만큼 약점이 있어. 네가 나 찌르면 난 죽어. 대신 내가 보여주는 건 내가 널 믿기 때문이야. 이거잖아.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어릴 때부터 안 해봐서 자기 감정만 생각하고 그러니 남의 감정 이기려고도 안 하지. 그런 애들은 혼자 살아야 돼. 기업에 들어가서 뭐 뭘 해. 그 사람 뽑아봐야 하고 기업 입장에서 손해인데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시대적 변화가 느껴지는 게 여성 캐릭터들이 많이 지금 뜨고 있잖아. 그런 건 반가운데 문제는 이제 그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안나가 크리스토프에 대한 사랑은 둘째로 밀리고 있어 지금. 즉 이성 간의 사랑이 두 번째로 밀렸어. 가족의 사랑 혹은 자매 간의 사랑이 더 우선이 됐지. 그 나이에 그걸 표현하고 있거든 지금 디즈니에서. 근데 보통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올 때 젊은 나이에 사랑에 빠진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이성을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잖아.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너희들 보고 자랐고. 맞나? 로미오를 위해서 줄리엣이 죽잖아. 가족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데 여기선 거꾸로야. 크리스토프는 안중에도 없어. 마지막에 어? 맞아 네가 있었지? 일로 와. 끝.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마저도 지금 변화가 보여지고 있는 거야. 이게 동성 이성을 굳이 따지자면 여성 입장에서 이성의 사랑이 좀 포션이 많이 줄었다. 줄어가고 있구나. 이런 측면들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건 좀 아쉬워. 시대적 변화가 그렇게 가는 거야, 뭐. 뭐, 반영하는 거라고 봐야겠지. 여성의 사회 진출, 뭐 그로 인해서 치마가 바지로 바뀌고, 뭐 이런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변화를 따르는 거예요? 아니면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를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받아들이거든, 사람들이. 변화를 읽은 거라고 보는 거야, 애니메이션 같은 거. 가장 대중적인 생각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게 영화이거든. 왜냐면 상업영화는 많이 봐야 되니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거 너는 나중에 만약에 한국사 가서 실수하면 더 지금보다 더 깨져.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게 감사한 일이야.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70대 어르신하고 네가 일을 하면서 그런 일본 용어들 배우는 거 도움 돼. 가봐. 비행기에서도 똑같아. 거기서도 그런 용어 아직도 써. 하, 뭐 여기 뭐 AMP 원서에서는 뭐 버녀 캘리퍼스 뭐 롱노즈 플라이어 뭐 정신명칭 다 얘기하지. 그런 거 하나도 몰라. 그 용어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게 너한테는 득이야. 그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요. 정신명칭과 현장 용어 다 알고 있으면 좋아. 실린나의 조합에 의해 요체 압축이나 아 이거 플런저의 그 한 형태고 그거 말고도 플런저라고 이름 붙이는 게 많다 그랬잖아. 지금 여기서 너희가 플런저를 썼는데 아 뚜러뻥 피스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전기 할 때 플런저가 갑자기 나오면 어떻게 해석이 될 거야? 전기 스위치에도 플런저가 있다고. 그치? 그 플런저의 원뜻은 이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동력을 전달하는 중간 매개체인데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
그런 물체, 그런 물체를 통칭하는 말이 플런저야. 그 플런저는, 그 플런저 자체는, 뭐, 딱히, 뭐, 그런 거를 어떻게나 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제어를 해야 된다 그럴 때, 뭔가 기계적으로 밀어서 얘를 작동시켜주는 뭔 장치가 하나가 필요하지. 이런 걸 다 플런저라고 불러. 뭐, 형태는 어디든 있을 수 있어. 어디든 있을 수 있어. 자동차에는 디젤 인젝터에 들어가네요. 많이 들어가. 플런저라고 불리는 이름은 워낙에 많아서 이게 뭐다라고 규정 지으면 안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모든 물체를 다 플런저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